여러분, 다이어트로그입니다. 제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카니버 식단을 공부하고 또 실제로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해외의 여러 카니버 식단을 하는 분들, 일반인부터 의사들까지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공부해본 결과 카니버 식단에서도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 카니버어 3단계 식단을 영양제 없이 진행하시려면 소의 살코기 외에도 간, 뇌, 신장 등 여러가지 소의 장기들도 먹어야 하고 때로는 사골 육수나 도가니 같은 콜라겐, 젤라틴, 뼈 같은 것들의 섭취도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축산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풀먹인 소고기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풀먹인 소의 뇌, 신장, 간을 비롯하여 다른 장기들과 또 사골과 도가니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한 카니버어 식단에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랍니다. 자신이 계란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유기농 방사계란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비타민, 미네랄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것 또한 어렵겠지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해외에서 카니버어 식단을 영양소 부족 없이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풀먹인 소의 살코기 외에도 야생 연어의 알, 캐비어, 방사계란, 대구의 간, 또한 풀먹인 소의 여러가지 장기들까지 고루고루 섭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풀먹인 소고기만 고집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GMO를 먹이지 않고 항생제를 맞추지 않은 돼지고기, 풀을 먹인 양고기, 풀밭에 풀어놓아서 키운 닭 그리고 그 알, 또한 야생에서 잡은 물고기 등등 다양하게 섞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고기를 섞어 먹는 것이 각종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미네랄들, 영양소들을 얻는 데 좋고 또한 다양한 지방산도 섭취할 수 있고 또 식단이 질리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질의 고기만 구할 수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섞어서 카니버어 식단하는 것을 저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영양소들을 카니버어 식단할 때 섭취하면 좋은지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질 부분에서 마그네슘, 칼륨, 좋은 질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간이 꼭 필요한데요. 풀먹인 소, 양, 닭의 간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대구 간유를 오일이나 알약 형태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간유의 경우 비타민 A, D, E, 오메가3, EPA, DHA를 섭취하실 수 있어요. 또한 요즘 카니버어 하는 분들에게 핫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Ancestral Supplements에서 나온 풀먹인 소의 간 캡슐입니다. 이 영양제를 통해서 비타민 A, B12, 콜린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대구의 간, 크릴 오일, 정어리, 굴, 연어, 청어, 연어알, 캐비아, 풀먹인 소, 풀먹인 소의 뇌를 섭취시 공급되며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공급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과 함께 햇빛을 자주 쐬주세요. 비타민 D의 합성은 햇빛을 쐴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소화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옥수바일, 팝신, 리파제, 베타인 HCL이 들어간 소화 효소 제제를 섭취해주세요. 여섯 번째, 콜라겐과 젤라틴이 필요합니다. 사골, 도가니, 족발, 닭껍질, 그리고 콜라겐 파우더를 통해서 섭취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섭취해주세요. 단, 알레르기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알을 통해서 비타민 K2, 오메가3, 셀레늄, E, 콜린,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요오드를 섭취해주세요. 액상이나 알약 형태로 섭취하시면 되고 이오다인 형태를 드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들을 통해서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영양제들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몸 상태에 맞게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고요. 단 카니버어 식단을 하면서 영양소를 얻는 비율이 올라가서 과하게 먹으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제 몸 상태에 따라서 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의 효능이나 브랜드 등은 제가 블로그에 잘 정리해 놓았으니 하단의 글에 블로그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요약,
소의 모든 장기, 뇌, 간, 신장 등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면 카니버 식단에 영양제가 필요하다. 야생연어의 알, 방사계란, 야생물고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돼지고기, 풀먹인 양고기 등 여러 가지 고기를 종합해서 먹는 것이 좋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 목록은 1. 마그네슘, 칼륨, 좋은 질의 소금 2. 대구 간류 또는 풀먹인 소고기의 간 캡슐 3. 오메가3 4. 비타민 D 5. 소화효소 6. 콜라겐과 젤라틴 7. 유기농 방사계란 8. 요오드 9. 자신의 몸에 맞는 영양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